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은 텀켄 띠어때 복 받으실 거예요. 자, 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들. 드디어 10점 11 패치 원딜이 엄청 많이 상향을 받았다고 막 진짜 막 이렇게 막 엄청난 그 막 이렇게 막 환호성과 함께 들려져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과연 어느 정도나 됐고 과연 원딜이 진짜 힘을 쓸 수 있는 뭐 그런 패치를 해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패치의 방향성을 한번 볼게요. 한동안 힘든 시기를 겪었다는 것도 아는 사실입니다. 잘 아는구만. 원딜러로서 인정하는 부분이고 생존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중요도가 높은 게임 초반에 특히 그렇다. 그래서 두 가지 방향으로 상향하려고 한다. 체력을 증가시키고 아이템으로 후반의 기동성을 상향한다. 그 다음에 혼자서 설 수 있는, 그러니까 탑이나 미드에서 쓸 수 있는 이런 챔피언들도 좋아지게 만들어서 상향을 했다. 한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발 좀 좋은 것 좀 많이 됐으면 좋겠네요. 자, 일단은 상향이랑 하향은 몇 개 안 됐어요. 그렇게 그냥 이렇게 단순 상향 하향은 한 요 정도 된 것 같고, 많이 나오는 챔피언들 위주로 너프를 시켰고 안 나오는 챔피언들 위주로 버프를 시켜줬죠. 볼리베어가 이제 그 네, 바뀐다고 하네요. 바뀐다고 하는데 어떻게 바뀌는지는 모르겠고 따로 한번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피들스틱을 바꿨는데 아무도 안 해요. 사실상 아무도 안 하기 때문에 이제 형상으로 변신할 때 1초에서 2초로 늘려놨고, 신규 형상일 때는 형상일 때 스킬을 사용하면 적에게 공포가 걸립니다. 이거는 이렇게 좀 달달하네요. 서포터로 좀 쓰게 하려는 건지. 그 다음에 이게 여기서도 약간 느꼈어요. W를 썼을 때 미니언한테 이제 원래는 40% 딜밖에 안 들어갔는데 이제 60% 딜이 들어가게, 이제 20%가 더 들어가게 바꿔놨죠. 그래서 서포터로 좀 많이 쓰게 유도를 하는 것 같은데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. 아무도 안 하기 때문에 바뀌면은 생각보다 잘 안 하더라고요. 이제 갱플랭크의 공격력 개수, 성장 공격력 개수. 아무래도 뭐 루시안이나 칼리사 이런 챔피언들한테 약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공격 속도 개수? 그냥 소수점, 그러니까 패치할 거 없으면은 그냥 소수점 놀이하더라고요. 이건 뭐 사실 뭐 큰 의미는 없고요. 그냥 그렇다고 알고 계시면 똑같아요. 체감 안 될 거예요. 그 다음에 이제 그레이브즈의 Q 추가 공격력의 개수 20% 너프. 이건 맞죠. 왜냐면 그레이브즈가 솔랭에서 지금 너무 좋아요. 성장형 챔피언들이 너무 좋기 때문에 니달리, 그레이브즈, 에코 막 이런 챔피언들이 너무 그 활기를 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너프 먹는 게 맞아요. 근데 추가 공격력이기 때문에 좀 덜합니다. 여러분들 이게 다른 점이 뭐냐면 총 공격력이랑 추가 공격력은 다른 거예요. 여러분의 총 공격력이 예를 들면 100이잖아요. 그러면은 그레이브즈가 1레벨 기본 공격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. 예를 들면 기본 공격력이 60이야. 그러면은 60 플러스 40해서 100이 된 거죠. 그러니까 40을 이제 원래 100이었다면 40에 80%, 32만 이제 개수가 들어가게 만든다는 거기 때문에 크면서도 사실 그냥 딜 차이는 엄청 많이 느끼기는 힘들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지. 그냥 추가 공격력이랑 총 공격력은 다르기 때문에 그 점 꼭 참고하셔야 되겠고, 그레이브즈뿐만 아니라 어쨌든 요 정도 너프는 괜찮은 거, 적당히 너프 시킨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이제 헤카림의 Q 회오리 102 기본 피해량. 헤카림이 이제 정글로 좀 많이 나오게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기본 피해량을 늘려줬는데 라이너로 쓰지는 말라, 라이너는 쓰지로 말라 이러니까 정글로 많이 써라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. Q 데미지는 늘려줬는데 라이너에서 갔을 때는 데미지가 좀 적게 나오게 한 거 보니까 정글로 좀 사용 좀 해라 라고 이제 말해주는 것 같네요. 그 다음에 잔나의 W 피해량이 레벨 올라갈수록 너프를 시켰는데 너무 강하다. 이거 잘 모르겠네요. 예, 이거는 솔직히 잔나를 하는 사람이 저는 저희 공간에 아예 없어가지고 잔나가 아리티어에서는 정말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솔직히 이것 때문에 안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. 예, 뭐 W 어차피 초반에 찍어봐야 3개까지밖에 안 찍기 때문에 데미지 10차이? 5차이? 10차이?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잔나 하시는 분들은. 카이사 뭐 버프 됐습니까? 피해량 개수가 추가 공격력의 40%. 아, 근데 이거는 사실 좀 아쉽긴 하네요. 이거는 별 차이 없는 것 같고, 왜냐면은 카이사가 솔직히 이제 무라마나 구인수 내셔 AP 가는 카이사가 굉장히 이제 강력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요거는 그렇게 막 엄청 차이는 없을 것 같고, 궁극기를 3레벨 찍었을 때 사거리가 500 증가. 요거는 좀 큰 것 같아요. 250이랑 500 증가가 이게 생각보다 카이사 250이랑 500이 생각보다 크거든요. 요건 확실히 체감 많이 될 것 같아서. 근데 그렇다고 카이사가 많이 나올 거냐? 아마 그러진 않을 거예요. 왜냐면 아직도 좋은 챔피언들이 너무 많아서 나중에 제가 원딜 티어 정리랑 상성 정리 한번 해드릴 테니까 거기서 보시면 알 것 같아요. 자, 그 다음에 럭스의 두 번째 폭발 사용 시 둔화 시간 증가. 오,
그러니까 이거를 폭발시켰을 때 원래는 0.25초였는데 1초까지. 어, 이거 생각보다 괜찮네요. 폭발, 그러니까 이를 사용했을 때 0.25초였는데 1초. 이건 굉장히 큽니다. 0.75초 차이는 진짜 하늘과 땅 차이기 때문에 이거 럭스도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각을 많이 늘려주는 것 같네요. 그다음 신드라의 적군화에 재사용 시간을 2초씩 늘렸네요. 2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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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초. 이건 맞아요. 너무 사기 챔피언. 지금 MSC를 하고 있는데 MSC에서도 신드라 거의 뭐 필벤 약간 느낌으로 많이 나오고 굉장히 좀 이제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신드라 벤은 맞, 이거 나 벤이란다. 너프는 맞는 것 같아요. 다음 탈론의 만화 소모량 늘려놨고 대상 처치 시 회복량 줄였고 만화, 아 맞아 이건 맞아. 왜냐면 탈론이 요즘에 많이는 안 쓰는데 한번 나올 때 너무 강력한 모습 보여줘서 암살자들이 원딜을 버프 시켜주는 거는 사실 솔직히 말해서 암살자를 너프 시켜야 돼요. 원딜을 버프 시켜줄 게 아니라 너무 이제 강력한 챔피언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거가 좋습니다. 자 이제 대망의 원딜 챔피언 증가 기대가 됩니다. 자 내구력에 아주 큰 결함이 있다. 오 알고 있구만. 왜냐면 마법 저항력도 너프를 너무 많이 시켰어. 초반에 서포터에게 너무 크게 의지해야 한다. 유지해야 한다? 어, 유지해야 한다. 악영향을 주었다. 기동력을 강화하고 체력을 늘리면 실수했을 때 피해를 줄이고 다시 교전해서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. 루시안이나 베인이 라인에 썼을 때 과도하게 원래는 코르키, 킨드, 퀸, 세나, 그레이브즈도 이번에 버프를 시켜줄 예정이었는데 안 했다. 세나는 다가오는 패치에서 조정이 될 것이다. 어쨌든 이렇다고 하네요. 어, 이번에도 원래 제가 듣기로도 세나를 한다고 들었는데 세나는 뭘 버프를 시켜줄지. 왜냐면 너무 한 번 때 확 떴다가 갑자기 확 죽어가지고. 자 봅시다. 아펠리오스의 체력 30, 체력 증가량 2, 애쉬 체력 증가량 31, 레벨당 체력 증가량이 2씩 늘었네요. 2 레벨 이거 피통이 29. 어려워요 더하기. 이제 이 정도 올랐고 30 전체적인 체력을 30이랑 레벨당 체력 증가량을 2를 늘려준 거네요. 어 끝인가요? 어 잠깐만 분명히 아주 큰 결함이 있는데 아주 큰 결함이 있어서 서포터에게 크게 의지를 해야 되는데 체력 30으로 혼자서 하라는 건가? 뭐야 원거리 딜러의 위력은 얼마나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는지. 30이 막 그렇게 큰 건가? 아칼리가 들어와서 30 때문에 못 잡을 것 같진 않은데? 뭐지? 어 혹시 한 번 더 일단 좀 더 볼게요. 아직 좀 남았으니까. 어 뭐지? 30이 끝인가? 레벨당 체력이랑? 자 일단 볼게요. 루시안 와 주변체 공격 치명타 피해량이 75%에서 100%라고? 이게 제일 사기 아니야? 씨 뭐야 어, 루시안 두 번째 공격력이 100%면은 너무 센 거 아니야? 이거는 너무 센 것 같은데? 이거 루시안 필벤이다, 내가 볼 땐 솔랭에서. 원딜벤이 아니라, 탑미드 루시안, 그건데? 하드, 완전 버프인데? 어, 이거는 진짜 셀 것 같네요? 그냥 정수, 고성연사포, 그 뭐야, 인피 루시안 가면은 진짜 치명타로 다 죽일 것 같은데요? 이건 진짜 나중에 한번 제가 해보고 말씀드릴게요. 칼리스타. 어, 좋아. 칼리스타. 최대, 아니,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, 이렇게 버프를 시켜줄 거면 애초에 그냥 너프를 안 시키면 안 돼? 아니 너프 제일 중요한 거 너프 다 시키고 꾸진 거 버프 시켜주면 뭐가 좋아진 거지? 아니 칼리스타가는 뭐 만화량 증가하고 몰래 모션 너프하고 이 둔화율 없애고 이 만화 돌려받는 거 너프 시키고 거기서 버프 시켜준 거 제일 쓸모없는 W 하나. 이게 뭐야 이게? 이거 차라리 이라도 좀 만화 그 좀 돌려주는 거라도 버프를 시켜주던지. W 최대 체력이 이제 4%, 4, 3, 2, 1, 0 이렇게 늘었는데 근데 칼리가 그게 있어요. 확실히 굉장히 세 보이긴 하거든요. 13%면은 1레벨에 체력이 한 5,600 정도 되는데 그럼 60에서 한 70 정도 더 들어간다는 건데 마법 DPA량이 어 요거는 근데 W 찍을지 안 찍을지는 잘 모르겠네요. 조금 더 해보고 말씀을 드릴 거고 왜냐면은 칼리가 3레벨에 W를 찍게 되면 Q 데미지가 굉장히 약해져요. 3레벨에 Q를 한 개 더 찍어주면은 기본 데미지가 20에서 85, 약 65가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좀 더 해보고 한번 말씀드릴게요. W를 찍는 게 좋은지 안 찍는 게 좋은지. 이건데 막 그렇게 엄청 큰 버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. 그냥 기분 좋다. W 이제 우리 팀이 이제 탱커형 서포터일 땐 효율 괜찮을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구루기의 공격력.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. 아까는 추가 공격력이었고 얘는 총 공격력.
이거는 굉장히 많이 된 거예요. 총 공격력이랑 다르기 때문에. 200에 이제 10%, 예를 들면 200이라 치면 10%씩 늘어나면 20씩 더 세진 거기 때문에 요거는 굉장히 베인은 많이 버프된 것 같아요. 솔라인 버프인데 그냥? 그 다음에 트리사나의 기본 공격 속도 개수 투타의 뭐 공격 속도 솔라인 버프만 많이 된 것 같은데? 아이템의 이동 속도를 2%씩 늘려줬습니다. 근데 사실 이거를 두 개 가는 챔피언들이 그렇게 많이 있진 않기 때문에 대부분 약간 이거는 그거 같아요. 그러니까 극후 반에 신발 팔고 이제 공속템 사기가 엄청 좋아진 느낌? 그러니까 아펠리우스 같은 경우에는 뭐 인피의 뭐 루난의 유령 무인 이렇게 가서 굉장히 4%면 꽤 크니까 한 공격 이속이 한 10몇 정도 되니까 그건 되게 기분 좋은 것 같고 오히려 막 이것 때문에 막 원딜이 막 잘 살고 막 진짜 슈퍼 카이팅 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아 그냥 기분 조금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뭐 끝났네? 이렇게 해서 뭐 체력 30에 체력 증가량 레벨당 2 늘어났다는 거죠. 오케이 좋아요. 이게 제가 솔직히 말해서 글로만 봤을 때는 그냥 루시안이 버프 많이 됐고 베인도 나쁘지 않고 칼리스타도 W 찍을 의지는 좀 생긴 것 같다. 이 정도인 것 같고 체력 30 때문에 막 원딜이 막 와 원딜 메타다 이제는 내가 상체 똥 싸거나 우리 서포터 똥 싸도 내가 캐리할 수 있어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고요. 그냥 조금 버프 시켜줬다. 그냥 기분 좋은 정도? 그러니까 원딜을 버프 시켜줬어야 되면 마법 장력이랑 방어력도 늘렸어야 돼. 그럼 또 이제 너무 사기다라는 말도 나올 수 있는데 막 이거 가지고 막 요즘에 막 여론이 약간 이제는 대원딜 시대입니다. 여러분들 원딜은 이제 설 자리가 생겼습니다. 제가 생각했을 땐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. 그냥 기분 좀 좋은 정도? 체력 30이면 그래도 좀 탱탱해 보이네. 좀 이 정도면 그래도 원딜 신경 써주는구나. 그리고 솔라인의 챔피언들 좋구나. 그냥 이 정도인 것 같고요. 따로 또 해보고 한번 근데 제가 착각한 게 있을 수 있으니까 물론 제 생각이니까 이건 봤을 때 따로 또 추가적인 내용 있으면 따로 영상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은 여기까지 10.11 피치노트였습니다.